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요 8기가 메모리 하나 들고 나왔고요. 일단 4기가 메모리 두 개 들고 나왔어요.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둘 다 똑같이 8기가요. 4기가 두 개, 8기가, 8기가 하나, 8기가. 이 두 개 메모리가 물론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제가 클럭이나 아니면 메모리 타이밍 같은 거는 똑같이 줄 거예요. 전압도 똑같이 줄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성능은 똑같다는 거죠. 다만 이제 4기가짜리 두 개를 넣었을 때 듀얼 채널로 동작을 할 거고요. 8기가짜리 하나 넣었을 때는 똑같은 8기가지만 싱글 채널로 움직일 거예요. 보통 메모리는 두 개 꽂으라고 하잖아요. 두 개 꽂은 게 좋다, 두 개 꽂는 게 좋다, 아니면 뭐 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과연 실제 실험해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요 8기가짜리 하나는 이미 꽂아둔 상태예요. 요 4기가짜리 두 개랑 클럭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요 제 시스템은 9700K고요 4.8로 오버해서 쓰는 중이에요. 메모리를 눌러보면은 싱글 채널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8기가 하나를 꽂은 상태예요. 8기가 램 타이밍은 17, 17, 17, 39예요. 요거 2T고요 메모리 클럭은 1200이라 적혔잖아요. 요 곱하기 2하면은 요 메모리 클럭이에요. 2400인거죠 요 사양에서 제가 우선 3D마크를 돌려봤어요. 3D마크 돌렸을 때 쭉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지만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오로지 그래픽만 보는 거니까 이거 무시하시고요. 피직스 스코어, 요게 이제 CPU 성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CPU 성능이 17288이네요 일단 제가 기억력이 나쁘니까 저도 적어둘게요. 적어두고 17288 컴바인 코어는 4332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은 시네벤치 있죠. CPU 성능을 주로 테스트하는데 많이 쓰이는 벤치 프로그램인데요. 요걸 한번 돌려서 CPU 성능을 한번 볼까요? 아마 녹화 프로그램이 살짝 끊길 거예요. CPU를 지금 100% 자원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시네벤치 15는 1452점이 나왔습니다. 두 개 점수 제가 확인해 뒀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듀얼 채널러 요 메모리들을 꽂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타이밍도 다시 한번 적어서 제가 똑같이 맞춰 놓을게요. 7392T. 자, 여기서 자, 메모리 카드 바꿔서 돌아왔습니다. CPU는 아까랑 동일한 거예요. 예, 메인보드 뭐고 그래픽 카드고 다 똑같은 사양입니다. 거기서 그냥 메모리만 바꾼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9700K 4.8 그대로죠. 메모리 봤을 때 다 똑같아요. 보시면 메모리 타이밍 17, 17, 17, 39, 2T. 아까 요거 그대로 적었잖아요. 똑같이 제가 설정을 해뒀고요. 바이오스에서 채널이 싱글에서 듀얼로 변경되었어요. 네. 그리고 사이즈는 8기가 동일합니다. 요거 하나만 바뀐 거예요. 듀얼 채널로 용량까지 다 동일하고요. 방금 전에 3D마크는 돌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부러 살짝 편집을 했어요. 편집을 하고 지금 나온 건데 그 피직스 스코어가 아까 전 거는 17,288점이었죠 근데 지금 18,290점이에요 약 1000점 가까이가 차이 납니다. 1000점 정확히는 1002점요. 컴바인 스코어는 거의 동일해요. 이거는 실상 뭐 CPU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요건 보시면 돼요. 피직스 스코어. 예, CPU 연산 속도가
대략적이나 10% 정도 상승이 되었어요. 아, 10%는 아니고 잠깐만. 18,000에서 18,000했으니까 5% 6%쯤 되겠네요. 5, 6% 사이 정도가 상승이 되었어요. 성능이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볼게요. 시네벤치. 아까 돌렸던 스코어가 밑에 있거든요. 1452점. 맞죠? 자,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녹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말도 끊기지만 요런 거 약간 편차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둘다 어차피 돌리면서 한 거기 때문에 환경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새로 돌렸는 그 점수가 1462점으로 소폭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시네벤치는 점수가 거의 안 올라갔어요. 근데 실제로 3D 마크 아까 돌렸는 거 있죠?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게 게임엔 좀더 영향이 커요. 거기서는 꽤나 높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는 대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링스 돌렸을 때도 그렇고 대략 3%에서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3%에서 5%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는 메인보드 쓰고 차후에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있다면은 8기가 하나를 꽂는 게 맞지만 램 슬롯이 네개 있거나 아니면 차후에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없다면은 그램 슬롯 두 개더라도 그 8기가 하나 꽂는 것보다 4기가 두개 꽂아서 듀얼 채널로 쓰시는 게 월등히 좋다는 겁니다. 물론 내장 그래픽 사용하지 않는 외장 그래픽 사용시에 돼요. 내장 그래픽 사용하게 되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도 대폭 올라가게 되거든요. 대략 10% 넘게 올라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사시는 거 충분한 램 슬롯에 여유가 있다면은 8기가 하나보다 4기가 둘을 사시고요. 뭐 16기가 하나보다 8기가 둘을 사시는 게좀더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변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긴 해요. 보시면 위에 거는 아까 전에 한번더 재본 거거든요.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더 낮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높게 나옵니다. 높게.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말고도 다른 때도 몇번 비슷한 실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듀얼 채널이 퍼포먼스가 더 좋다.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판매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이거 별로 차이 안 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대략적이나마 뭐한 3%에서 5% 정도? 그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데 그게 어딥니까? 예.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지만 저는 듀얼 채널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램 싱글 채널, 듀얼 채널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신성조 이만 물러납니다. 빠이빠이.